가지 배웠잖아요. 두 가지. 무슨 체질, 무슨 체질? 목양 체질하고 금양 체질 배웠어요. 그죠? 예.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목양 체질. 그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하던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듣지 못하던 거. 엉뚱한 거. 예. 목양 체질 중요한 거.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거. 네. 그리고 또 목양 체질이 인구 구성 비율을 따져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서양의학이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 의료 체제 안에서는 이분들이 이 체질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때 그전 국민 개보험이 돼가지고 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되고 직장인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자기 소속한 직장에 과태료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뭐가 문제라고요? 모양 체질은? 여기 뭐가 문제라고 여기가? 예? 아니 현재 의료 체제 안에서 뭐가 문제라고? 고혈압. 여기는 예, 본디 태어날 때부터 혈압이 높은 본태성 고혈압 체질이다. 본태성 고혈압 체질인데 그 전까지는 병원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잘 지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건강하게 잘 지냈다. 그런데 괜히 의사를 만나가지고, 예? 야, 혈압약을 먹고 또뭘안 먹으면? 혈압약을 먹고 또 뭐를 안 먹으면? 고기를 안 먹으면. 예, 혈압약을 먹으면서 또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은 어떻게 된다고? 기운이 없어. 무력해져요. 무력감에 빠져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네요. 우울증. 그 다음에 헛게 보인다 그러죠. 헛게 들리든지 헛게 보이든지 뭐. 예. 그러니까 환각이 생긴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정신과 가요. 정신과.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혈압약을 먹어가지고 그런 지경에 빠졌다는 거를 상상이나 하겠느냐고요. 예? 건강해지려고 중풍 안 맞으려고 그잖아요. 중풍 안 맞으려고 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연세 드시면 최고 무서운 병이 중에 하나잖아요. 중풍이라는 게왜 무서워요? 아니 뭐든지 이거 누워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피해가 되잖아. 자기가 뭐냐 그 예? 그 드릴 말씀 아니지 막 그냥 확뭐 발병이 돼가지고 그냥 하느님께 가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막 마비가 돼가지고 거동을 못 하고 있으면은 응? 온 가족이 다 이제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병이죠. 중풍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족들까지도 다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데 이제 병원에 간 의사들이 당신 이러다가 혈관 터진다. 그럴 거 아니에요. 혈압이 높은데. 당신 뭐 150이야, 100, 150 이거 당장.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서양 의학계가 정상 혈압치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WHO에서 보통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던 정상 혈압이 130에 90 정도를 정상 혈압 보고 있었거든요. 130에 90이라든지 뭐 120, 80이라든지 여성분들 경우에 조금 나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나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정상 혈압치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뭐 목양체질은 더 위험한다고 판단되는 거죠. 네. 그왜더 낮추려고 그러겠어요? 전 세계 의료체제는 누가 다 휘어잡고 있냐면 의사들이 휘어잡고 있는 게 아니고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전 세계 의료 체제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업계에서야 약을 많이 팔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네가 생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굉장히 하여튼 이 팔체질 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의사 말을 잘 들으면 잘 들을수록 오히려 병자가 된다. 그런 분들이 저희 한의원에도 많이 오세요. 보통은 이제 딱
힘이 없다. 그러니까 오시면 보통은 힘이 없다. 그리고 이제 심한 분들은 우울증이다. 그리고 어지럽다. 어지럽다. 왜냐하면 혈압이 높은 거를 억지로 내려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환이 덜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초에 머리 쪽으로도 혈액을 충분히 잘못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지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머리가 항상 티미하다, 멍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혈압을 딱 재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지 본다, 혈압 재보면 혈압이 다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혈압약 드시냐고 여쭤보면 다 혈압약 드신다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의사 말잘 따르는 분들은 또 이제 고기를 안 먹게 됐다. 평소 고기 좋아했는데, 예. 네. 그런 이제 그뭐그 고기를 목양체질일 경우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혈관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야지 에너지가 또그 체질에게는 고기가 아주 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반대로 여기 금양체질은 어떤 특성을 가진 체질이라고? 금양체질. 금이 나빠, 금리가. 금리. 예. 금리가 나쁜 체질이고.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세상을.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에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체질이었잖아요, 여기가. 뭘 만든다고? 새로운 것들. 새로운 물건. 새로운 제도. 예? 새로운 물건, 새로운 제도.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근데 이 금양체질은 어떻게 해야지 창의성이 잘 발휘된다고요? 예. 방에 틀어박혀야 된다. 그죠? 예. 남하고 교섭하지 말고.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오늘 6개가 남았잖아요. 6개 남았는데 오늘은 먼저 토양체질하고 이제 토양체질의 반대쪽에 있는 토양체질은 여기 남동 쪽에 있는 위치한 체질이에요. 토양체질. 그리고 이제 오늘 이거 다 개괄적으로 다한 다음에 제일 먼저 배울 체질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토양체질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체질이에요. 같은 분포가 가장 많은 체질이다. 그 한민족의 특성을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은 이제 그 우리 한국에도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이주한 분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잖아요. 전에 보니까 뭐 거의 이제 3천만 명, 1천만 명 시대가 됐다. 외국인 이주, 외국에서 이주해 온 분들이 1천만 명 시대가 됐다. 1천만 명인가? 100만 명인가? 하여튼 상당히 많은 헷갈린다 지금 몇 명인지 하여튼 많이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주해서 이제 우리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주 노동자가 제일 먼저 왔어. 어느 현 노동 현장에 와가지고 무슨 말을 제일 먼저 배워요? 빨리빨리.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럼 자. 이주 노동자가 그러면 왜 빨리빨리란 말을 제일 먼저 배울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사람 없다 그죠? 연구한 사람 있어요? 제가 연구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왜 빨리빨리란 말을 제일 먼저 배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이주 노동자가 이제 여기 이제 이제 왔어. 딱 혼자 딱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혼자 와 있으니까 외로울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먼저 가서 말을 걸겠나 생각해 봐야 할까? 이 사람한테 가서. 송승혜님 그럼 가만히 있어 봐. 오늘은 좀 가만히 있어 봐. 송승혜님. 여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주 노동자한테 제일 먼저 가서 말을 걸는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겠나라고 이런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겠냐. 자, 제일 먼저 말 걸어. 어떤 성격이야? 급해. 성격이 급해. 또 2번. 또 에? 호기심이 많아. 호기심이 많아. 또 사교적이야. 사교라는 게 뭐예요? 사교적. 사교라는 게 뭐야? 사교라는 게 말이야. 사람을 사귀는 거 사교적이야. 사교적. 또 사교적. 생각해 보세요. 내성적이 외향적이야. 외향적. 또 어떤 특성이 있겠어? 성격이 급하고 호기심이 많고 사교적이고 외향적이고 또 이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표현한 말 있잖아. 이런 사람 통틀어서 표현한 말 아주 적절한 말. 오지랖이 넓어요. 오지랖이 넓으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또 어때? 특징이 있어요. 또요. 여기는 말이 어떻다고 했어요? 말을 잘하겠죠. 말을 언변이 좋아. 언변이 좋아. 말도 잘하고. 예. 언변이 좋아. 그런 거야, 이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정도이죠. 그죠? 그래. 그러면 이제 둘이 이 사람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참 외롭게 혼자 있었는데 누구 와서 말 걸어줬으니까 얼마죠? 이 사람 둘이서 친해졌겠죠? 예.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아무래도 여기 공장에서 오래 일하고 있으니까 어때?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술이 아무래도 능숙하겠죠? 이 사람은 기술이 아직 숙달되지 않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르쳐 주겠죠? 가르쳐 줘. 이제 이걸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야. 손재주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기계 같은 것도 잘 만지고 뭘뭐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할때 그런 것도 잘해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가르쳐 주다가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말이 많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읽겠어? 잔소리를 어떻게 잔소리 하겠어? 빨리빨리 맨날 빨리빨리 할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빨리를 제일 먼저 배울 수밖에 없다. 예?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란 말이야. 몽땅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란 말이죠. 네. 이게 대표적으로 토양 체질이에요. 토양 체질. 네. 성격이 여덟 체질 중에서 성격이 제일 급해요. 제일 급해. 몸보다 뭐가 먼저 나가겠어? 말이 먼저 나가. 말로 해결해. 자기 집에는 뭐 쌀이 떨어지는 어쩐지 신경 안 쓰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챙기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 밖으로. 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오지랖 넓다 하죠. 에? 언변이 좋아. 말이 좋아요, 말이. 예.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뭐 동네에서 무슨 아파트 분양회장 하시든지 또 여기 또 빼먹은 게또 있나면 또 뭐라면 봉사심.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 봉사심이 좋고 비관적이겠어요? 낙천적이겠어요, 이 사람이요? 낙천적인 사람이다. 낙천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몽땅 뭔 체질? 토양체질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토양체질의 특성. 근데 이런 특성이 뭐라고? 절대적이라고?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면 어디가 따져보면 되겠어요. 여기 반대에 있다가 반대 체질하고 따져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체질 특성이 어떤지를 잘알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토양 체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빨리빨리 빨리 이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다. 예,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리고 우리 한민족 중에서 인구 분포로 퍼센티지가 제일 높고, 그리고 또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기 표출적이단 말이야. 표출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 드러내길 좋아해. 그러니까 어디 무리에 끼어 있어도 튀어요, 튀어. 튀니까 더 많은 것처럼 느낄 수 있죠. 실제로는 뭐한30% 된다 하는데 너무 잘 튀니까. 튀는 사람들 있고 상대적으로 들튀는 사람들 있죠. 들튀는 사람들은 안 보일 거 아니야. 없는 것처럼 생각해, 그죠? 예. 그러니까 더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해외에 갔어. 해외에 가는데 만약에 해외여행을 잘못 가던 시절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외국인들을 만났, 누가 외국 어떤 사람이 한국인을 만났을 때, 그럼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나가, 호기심 없는 사람이 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이 초창기에 해외여행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나갈 때 보통 이 사람들이 많이 나왔겠죠. 네. 그리고 외국인 만나서 말 거는데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 말 걸지. 외국인, 쭈뼛쭈뼛한 사람이 외국인한테 말하고 그랬냔 말이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 한국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 타고 빨리빨리 하고 성격이 급하고, 아, 좀 외향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정부 슬로건을 만들었거든요. 정부 슬로건, 대한민국 정부 슬로건 뭐였어요? 모르죠. 대한민국 정부의 슬로건 뭐,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믹하다는 게 뭐야? 역동적이라는 게다 여기 이 토양 체질의 특징적인 역동적이라는 게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많은 변화를 하고 발전을 이뤘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자, 어떻게 됐어?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하지는 못해, 그지요? 예. 벌리기는 잘해도 마무리는 못해. 일을 잘 벌려. 일을 잘 벌려요.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호기심, 성격이 급하고. 예? 하는데 일은 잘 벌려. 근데 마무리는 못해. 용두삼이야. 예.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이 한명 있는데, 여자분인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아, 무슨 퀼트 뭔지 아세요? 퀼트 한다고 막 열심히. 그게 뭐가 좋다고? 손재주가 좋으니까 잘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잘해. 빨래. 그 하더니 좀 이따가 무슨 전시한다고 전시하더니 그것도 딱 끝났어. 좀 이따가 또 어디 한참에 또 무슨 종이접기 한다고 또 종이접기 열심히 해주세요. 그 종이접기 잘해. 막 무슨 액자 만들어가지고 막 전시하고 또안 해. 또 다른 거야. 또 어느 날또 있잖아요. 막 볼링을 친다고 막 볼링을. 근데 시작만 하면 있잖아. 이름을 다 사. 시작만 하면 막그뭐그뭐막 볼링 한다고 막 여기부터 막 구두까지 자기 공까지 다 사. 볼링은 한참 해. 그좀좀 이따가 또 어디 등산 간다고 또 등산하면 또 일물 다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예? 그좀 이따가 또 어디 골프 친다고 또다사 그냥 장비를 다 사. 그다 있어. 예. 그러는 동안에 그냥 한 2년 사이에 이게 한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야 이게 이제. 뭐야 그러니까. 왜 그래? 인내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어? 호기심을 못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웬만큼 잘하게 되면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흥미가 떨어져. 다른 거가 또 보이는 거야. 이렇게. 예? 예.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 아이고. 예, 이상 말씀드린 건 저의 처제 얘기. 저의 처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 일물을 다 사는 거 그냥.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람 내가 스키에 갓 재미 들렸을 때 저도 덩달아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스키를 샀어요. 덩달아 끌려가가지고 가자 형부 가자 해서 스키 다시 타러 다니자고. 예. 그래서 하여튼 스키를 샀는데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그 질병 쪽으로는
여자분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모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토양 체질이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결혼했어. 여자분이 결혼해가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애가 안 생겨.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막 이제 검사를 막다 해보잖아요. 그럼 별 이상은 없어. 별 이상이 없이 오래도록 불임이 되는 이 체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또 여러분들 가다 보면 이제 얼굴이나 피부나 이런 데서 있잖아, 허옇게 이렇게 반점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요? 백반증이나 백반증, 백나비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가 이제 토양 체질이 많아요. 질병으로 따지고 보면. 네. 그리고 자, 이런 그 성품이 있고, 재능적으로는 뭐이 여기는 무슨 감각이 발달했더랬어? 여기는 냄새를 잘 만들었잖아. 후각을 발달했잖아. 후각과 토양 체질은 시각이 발달해서 시각이 발달했는데, 무슨 시각이냐면 색채 감각이 좋아요. 색채 감각이 좋으니까 어떤 그 직업을 가지면 좋겠어요. 미술 쪽에 직업을 가지면 좋겠죠. 예. 그리고 패션 감각도 좋아요. 패션 감각 좋아요. 그러니까 뭐 패션계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술 쪽에서 뭐 화가를 하거나, 그리고 특히 화가들 중에서도 색을 잘 쓰는 분, 그런 화가들은 대부분 이 체질이에요. 색을 잘 쓰는 분, 이 사람 몸이 그림을 보면, 아,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색을 정말 잘 쓴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이 체질. 그러니까 그렇고,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업종에 어울리겠어? 요런 특징. 사교적이고 외향적이니까 어떤 특징, 무슨 일을 하면 어울리겠어요? 영업하면 영업 어울리겠지. 영업. 예, 영업. 영업.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영업할 수 있어요? 예, 그쵸. 남 만나면 막 낯가림이 심하고 이러면 어떻게 영업해? 못하잖아. 그쵸. 예. 남을 만났는데 낯가림 막 심해가지고, 예. 이러면 영업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영업에 어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또 어디를 보면은 좀잘 만날 수 있냐면, 홈쇼핑 탁 틀잖아. 홈쇼핑 탁 틀면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쇼핑호스트 어떻게 해? 말을 못하진 않죠. 예, 잘하도 너무 잘하죠. 자, 어떻게 얘기해? 쇼핑호스트 어떻게 얘기해? 쫙 들어보면, 자, 창고 안에는 한 1,000개 정도 남았어, 그죠? 근데 뭐 여기 지금 주문이 막 밀려가지고 3개밖에 안 남았다고. 자기 여기 창고에 1,000개 남아있는 거 알아 몰라? 알죠? 그래서 어떻게 3개밖에 안 남았다고 낯빛 안변하고 막 거짓말 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체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낯빛도 안 변하고 말로써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그럼 뭐가 돼? 사기꾼대, 사기꾼. 이제 거짓말을 잘하는데, 거짓말 하고 싶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제 여건이 그런 여건에 빠지면, 그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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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재능이 엇나가서,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재능이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재능이 돼. 근데 거짓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거짓말도 여기도 거짓말 할줄 아는데, 여기 거짓말 특징이 있어. 특징. 무슨 특징이냐면, 토양 체질 거짓말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근거가 있는. 그럼 그 예를 들어볼까요? 근거가 없는 거짓말. 자, 제가 아니고, 옛날에 이제 배우 현빈이라고 있죠? 현빈. 잘생겼죠? 현빈이 옛날에 좀 약간 들 떴을 때, 완전 뜨지 않고 약간 들 떴을 때 이제 어떤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맡은 역할인데, 얘가 이제 어디 사냐면 옥탑방에 살아. 옥탑방에 산다는 건 뭐예요? 경제가 어렵다, 그죠? 옥탑방에 살 때는 있잖아, 막그 여기 무릎 나온 추리닝 있잖아. 무릎 나온 추리닝이라는 거는 그런 거옷 입고 막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딱 외출하려고 하잖아. 그럼 싹 벗어 던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쫙 빼입고, 예?
밖에 탁 나가.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야? 재벌 2세라고. 나가는 거야,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얘가 지금 옥탑방 사는 앤데, 옥탑방 사는 앤데, 지금 이 차림을 보고 재벌 2세라고 믿어주는 거는 뭐 때문에 믿어줘? 언변 때문에 믿어주는 거죠, 언변 때문에. 뻥치는 거를 그냥 믿어주는 거는 언변 때문에 믿어주는 거야. 말을 못하면 믿어줄 수가 없어, 그죠? 예, 말을 못하면. 예. 그러니까 언변이 중요하다. 쇼핑 호스트가, 예? 그,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홀리려면 언변이 없어서 어떻게 홀릴 수 있어요? 못 홀려요, 그죠? 예. 다른 무엇보다도 언변이 좋았다. 그게 이 토양 체질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특성을 딱다 보면 이런 거 보면 사기꾼 말고 좋은 쪽으로 이런 특성들이 좋은 쪽으로 발휘된다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될수 있겠어요? 자,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 고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있잖아. 이태석 신부. 자, 이태석 신부가 원래 신부님 되기 전에 뭐 하시는 분이야? 의사. 응? 인제대 의대 나와서 의사였어. 의사 근데 군대 가서 군의관 하고 나서 있잖아. 괜히 신부님 된다고. 신부님 된 거예요. 자, 그럼 그리고 어디로 갔어? 그러니까 사제 서풍을 받고 나서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의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이그 사제들한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딱 적어내는데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 가고 싶다. 아프리카 싶다. 호기심이 많아. 예. 고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죠? 예. 편안한 곳으로. 고기 와서 사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자, 모르는 곳에 갔어. 모르는 곳에 갔으니까 뭐가 좋아야 돼? 사교적이어야 되죠? 외향적이어야 되죠? 예? 언변이 좋아야 되지?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을 전혀 모르는 말도 안 통한 사람들로부터 뭔가 얻으려면.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을 볼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자, 울지마 톤즈 KBS에서 이 찍은 다큐가 있는데 이분이 가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진료소를 만들지 않고 학교를 만들었죠. 예, 네, 학교를 만들었어. 학교를 만들어서 또 학교를 만들어서 뭘 조직했어요? 악대를 조직했죠. 악대. 그 악대를 누가 가르쳤어요? 직접 가르쳤죠. 악기도. 그전까지는 악기를 이분이 뭐 악기를 다뤄봤다거나 자기가 무슨 악단에 속해 있었다는 그런 것도 아니야. 그거를 악기를 다 사가지고 그거를 인터넷에서 자기가 그걸 하는 법을 다 했잖아. 그거 왜 먹어요? 손재주가 좋다 이거. 모든 재주가 좋아 이런 거할때 도구를 만지는 재주가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이런 어떤 사람 어떤 한 사람은 성인이 성자가 됐는데 동일한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빠졌겠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뭐 해? 낙천적이어야 되지. 낙천적에 비관하지 않고 낙천적에 다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성자가 되고 어떤 사람 사기꾼이 될수 있다. 지금 사기꾼 이제 오늘 이따 토양치료할 때뭐 하여튼 비슷한 사람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 주위에 근데 이제 모든 토양 체질들이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다? 왜 그렇다? 부모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어차피 토양 체질이라는 건 자기 부모님 한 분은 토 체질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한쪽이 뭐 이제 뭐 수 체질이라 그러면 좀덜 이랬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 이제 그다음 상대되는 토양 체질하고 상대되는 체질은 수양 체질이요. 수양 체질 여기 북서 쪽에 그러면 이거 이두 체질을 비교할 때는 여기랑 보면 돼 이제 그러면 자. 성격이 어떻겠어요? 성격이 차분해. 예? 느린 게 아니라 성격이
차분해, 차분해. 여기는 차분해. 차분해요. 호기심이? 없다는 호기심이 적어요. 없는 건 아니야. 예. 사교적이면? 예, 여기에는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있어. 사교적이 아니고, 낯가림이 심해. 낯가림이 있어요. 5번. 5번은 뭐였죠? 오지랖이 넓다. 이거 외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 자기 외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네. 6번이 뭐야? 언변이 좋아. 그러니까 보통 다 어눌할 수 있어. 어눌. 뛰어나진 않아. 7번은 손재주가 좋다. 재주는 이거는 조금 그렇고. 8번. 봉사심.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봉사심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그죠? 네. 9번은 뭐야? 낙천적. 여기는 비관적이면서 비판적이야. 비판적. 그러니까 모든 사안 사태에 대해서 딱 읽고 있어. 예?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사람인데 수양 체질을 표현하는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의 의심이 아니에요. 자, 의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앞에 놓인 모든 사태를 의심하는 거야. 모든 사태. 자, 그러면 자, 돌다리 얘기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사람이다. 이게 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가 수양체질 속담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만약에 토양체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디를 가다가 돌다리를 만났어. 돌다리 만나. 징검다리? 제가 토양체질이야. 어떻게 건너겠어? 이렇게 건너가, 이렇게. 예? 이 토양체질. 수양체질은 뭐냐면, 딱 가다가 돌다리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전하지 않은지 확인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그게 뭐야? 그러니까 돌다리가 상징이에요, 상징. 돌다리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놓인 모든 일들에 의심하는 거란 말이지. 모든 일들을 의심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확인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갈 수 있어. 보세요. 만약에 전표가 있어, 전표가. 숫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이 있고 여기 100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양체질이 계산을 한다면, 1부터 2, 99까지 거기 쫙 완벽하게 딱 돼야 여기까지 갈수 있어. 중간에 한계가 딱 되면 안 돼, 못 가. 대충대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을 맡기면 잘하겠어요? 예. 회계를 맡기면 잘하겠죠? 그러니까 사장이 확인 안 해도 혼자 잘해. 예? 회계 업무. 현실적인 거. 그런 것들 잘하고요. 자, 의심과 관련해가지고 한마디도 하면 여기 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도 이렇게 뭐 이제 집중해서 전도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도 다니는 분들 저기 복장이 어때? 나 원피스, 투피스, 원피스가 투피스 딱 차려입고 여기 이제 이렇게 딱 메고 여기다 뭐 금빛 반짝반짝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성격차 이렇게 딱 들거든요. 어뭐 둘이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자매님,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수양체질 생각해보세요. 수양체질. 어떻게 발휘하겠어요?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 문을, 걸쇠를 다 걸어놓은 다음에 삐끗 쪼개야 된단 말이야. 삐끗.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해칠 사람이냐, 뭐 이런 것처럼 몰라. 그죠?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어.
에? 문을 닫을 수가 없어. 그다 봤어. 그딱 보니까 어디 뭐뭐뭐뭐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야. 에? 에? 그 뭐라고 했어? 이 사람이 수양체질이 뭐라고 답변하겠어? 자, 예, 어? 하느님이세요. 교회 가세요. 그럼 뭐라고 했어? 수양체질이 어떻게 확인한? 어떻게 자기 믿는다고? 하느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오면 내가 하느님 믿겠어요. 하느님을 내 앞에 모시고 와서 내가 하느님을 내가 나내 나가 하느님 만나게 해주면 내가 하느님 믿는다. 그런 태도란 말이야. 이 사람의 태도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제일 전도 못할 사람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수양체질이 교회 안 간다는 뜻이 아니고, 여덟 체질 중에서 종교인들이 전도 제일 못할 사람이에요. 수양체질은. 그리고 이제 체격이 여기는 토양체질은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이렇게 좀 빈약해요. 어깨 쪽은 발달하고 하체는 미약해. 그리고 역삼각처럼 보여요. 역삼각형처럼 보이는데 여기도 그렇긴 한데 여기는 이제 수양체질은 여러분들 올림픽이랑 아시안게임 열리면요 잘 보세요. 그 여자 종목만 있는 기계체조인데 여자 종목만 있는 종목이 있어요. 기계체조인데 여자 종목만 있는 거 남자 종목은 없고 기계체조인데 체조인데 여자만 있는 종목 있어. 여자만. 그 체조 종목 한번 얘기해 보자. 체조 종목 얘기해 보자고. 체조 종목. 리본은 리듬 체조고요. 체조 종목 얘기해 보자. 체조 종목. 여성은 평행봉 여성 남자는 평행봉이고 여성도 철봉이죠. 그죠? 철봉 이렇게 돼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탁 대고 넘는 거 뭐야? 탁 대고 넘는 거. 뜀틀 있죠. 그리고 여기 바닥에서 하는 거. 말 운동. 그렇죠. 남자는 도마라는 게 있죠, 도마.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잡고 이렇게 도는 거. 근데 여자는 뭐가 또 있냐, 여자는. 같은 거. 이거 있잖아, 이런 거. 평균대. 평균대. 그렇죠? 그러면 평균대 위에 올라와 있는 여자 체조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 자, 뭐가 특징적으로 표현돼 있어? 두 가지가 엉덩이와 어깨죠. 자, 평균대 위에 여자 체조 선수가 서 있어요. 그러면 평균대 위에서 평균대를 잘 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해? 균형이 중요해.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은 엉덩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을 켜시고 여자 체조 선수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엉덩이가 어떤가. 여자 체조 선수 엉덩이가 굉장히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네네. 발달한 거뭐 크다는 뜻은 아니고 자 그리고 어깨가 넓다. 어깨가 넓다. 수양체질 어깨 넓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체조 선수는 아니지만. 딱 균형 잡는 여성 이제 빙상 종목 중에서 균형이 필요한 종목이 있어. 균형이 필요한 종목 뭐예요? 여자 피겨 스케이팅이야. 피겨 스케이팅 어떻게 균형 잡아야 돼? 점프했다가 착지하면서 균형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김연아 한번 김연아 사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김연아가 어깨가 어떤가? 엉덩이가 어떻게 생겼나? 김연아가 아주 수양체질의 대표적인 체형이에요. 어깨가 넓고 마치 어깨에 뽕 넣어놓은 것 같은 남들이 그러니까 너는 어깨에 맨날 뽕 넣고 다니냐 그런 얘기 듣는 사람들 여성분인데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병은 아닌데요 대변을 이틀도 좋아, 3일도 좋아. 일주일 대변 안 봐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인데 변비가 불편한 것이 아니고
오래도록 대변을 보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 예, 수양체질이에요. 수양체질.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요즘은 요즘 학생들은 그러지 않은데 예전에 이제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뭐 했어요? 월요일마다. 월요일 딱 가면 애국조회 했지, 애국조회. 애국조회 하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딱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훈시를 막 하잖아. 그냥 이제 벼시 쨍쨍 내려쬐는데 훈시를 막 하면 중간중간에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게 쓰러진 친구가 생각이 나는지 그 친구가 수양체질이에요. 일사병 있는 친구. 왜 쓰러져 근데 그 친구가 괜히. 교장 선생님 저기 뭐야 훈시에 저기 뭐야 반항하려고 쓰러지나요? 왜 쓰러져요? 왜 쓰러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쓰러져요? 예? 땀이 나서 쓰러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사우나 가면 어시원해 어시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우나 가면 뭐 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 땀 내면 힘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땀 내면 힘 빠진 사람들 여기. 땀 내는 순간 기운 빠져.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뭐라고요? 예, 완벽주의적이다 그래서. 그 돌다리 예, 됐네요. 그 정도 하고요. 여기 이쪽에 있는 근몸체질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근몸체질 특징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교재에 근몸체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화를 잘 내면 제일 첫 마디가 화를 잘 내면 그죠? 얼마나 화를 잘 내면 여기 화를 잘 내며 크게 화를 내면 오른쪽이 무력해진다. 네. 얼마나 화를 잘 내면 특징에 토양체질 특징은 뭐라? 성질이 급하며 제일 먼저 나왔어. 토양체질 특징은 성질이 급하며 이렇게 나왔는데 금은체질은 얼마나 화를 잘 내면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모든 금음체질들이 화를 잘 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 원래 건강한 금음체질들은요, 관대예요. 아주 관대. 건강, 관대하다. 관대가 뭐예요? 관대. 너그럽다. 너그러운 사람들이란 말이야. 건강한 분들은. 근데 몸이 안 좋아. 건강이 많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화를 잘 내. 그러니까 자기가 금음체질이라고 알았어. 근데 자기가 화를 잘 내. 그러면 아, 내 몸이 많이 나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도 때도 화를 내. 화낼 일 아닌데 화를 내. 예? 그러니까 화내는 게 일이야. 예. 이거 같이 사시고 계신 분들 혹시 부군이니까 이 사람이 왜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낼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이 사람이 건강이 나쁘구나. 예. 그러니까 얼마나 화를 잘 내냐면 늘 화를 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늘 화를 낼 준비가 돼 있어. 어떻게 준비돼 있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잖아요. 마트에 가면 간혹 보인단 말이지. 마트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면 싸우는 사람도 있어. 누구랑 싸워? 마트에서. 예. 키쇼하고 손님하고 싸우죠. 예. 그 이제 캐시와 손님을 싸워.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 자,
손님하고 캐시어가 잘못했어. 그럼 캐시어가 손님한테 싸움 걸었어? 그 싸움이 나요? 자, 잘못은 캐시어가 했어요. 예? 근데 손님은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놈 체질이야. 이제 이 사람은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오늘 한 놈만 걸려라. 오늘 한 놈만 걸려라. 이러고 있는 사람이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오늘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걸려라.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 이제 손님이 이제 딱 카트를 끌고서 계산대를 딱 하려고 갔는데, 이제 캐시어가 이제 사소한 잘못을 하는 거죠. 한번 찍은 걸두번 찍는다든지, 무슨 보너스 무슨 쿠폰 해줘야 되는데 쿠폰을 뭐, 안 해줬다든지, 아니면 뭐 봉투값을 계산하면 안 되는데 계산했다든지, 사소한 실수를 했어. 그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어떤 사람이라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이제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아, 너왜 이거 이렇게 잘못해? 그런데 그러면 캐셔가 잘못을 사과했어? 사소한 잘못. 그러니까 싸울 준비가 된 사람 말고는 대충 넘어가는 거야. 그러셨군요. 두번 찍었군요. 한번 찍으면 뭐 실수하면 되니까. 그 캐셔가 이 사람은 늘 피곤한 사람이야? 여유가 많은 사람이야? 피곤하잖아. 패션은요. 늘 손님한테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 알겠어. 이렇게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왜 이리 잘못을 해놓고도 사과도 안 하고 이러는 거 이제 따지는 거야. 왜? 싸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남들이 다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싸우는 거는 창피한 일이야, 생피한지 아니려. 창피한인데 왜 싸워? 이분이? 이 사람이 창피한 일인데 왜 싸워?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싸울 명분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화를 잘 낸다와 더불어 가지고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이다. 길거리에서 싸운다. 이거 특징이야. 금음체질 특징, 나쁜 특징. 그거 써놓으세요. 길거리에서 싸운다. 자, 이제 길거리에서 싸운다.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길을 지나가요.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어깨를 툭 부딪혔어. 그이 사람이 누구라고? 싸울 준비가 된? 그건 체질이야. 길도 좁고 그뭐 지나가다가 어깨도 부딪힐 수 있는데 나는 그냥 가. 사과 안 하고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쫓아오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누가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은 쫓겨가고 한 사람 쫓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누굴 가서 봐야 된다고? 쫓아가는 사람도 보고 딱 보고 그 사람이 금은체질이라는 거야. 누가 길거리에서 싸우거든 쫓아가는 사람을 보고 가서 확인해 봐라. 어떻게 생겼다? 아주 무섭게 생겼다. 무섭게 생겼어요. 금은체질은. 무섭게 생겼어. 자, 이 타임에서 한번 찾아봐야죠. 제 목도 약간 아프니까. 핸드폰 다 켜고서 권투 선수 최용수 찾아보세요. FC 서울 축구 감독 하던 최용수 말고. 보셨어요? 그래,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너그럽게 생겼어요? 되게 무섭게 생겼죠? 예. 그런 사람들의 무사형 얼굴. 무사형 얼굴, 금원체질들은 무사형 얼굴. 옛날 같으면 장군 이런 거 해야 될 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 골격이 단단해가지고, 무술을 잘해요. 골격이 단단해서, 펀치력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그, 로드 FC 이런 거 있잖아, 로드 FC. 로드 FC가 뭐야? 격투기 하는데 잘하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 이 체질은 격투기 챔피언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직관력이 또 있어. 직관력. 야심 있고 그래서 이 야망이 크고 이렇게 뛰어난 정치가들이 많아요. 뛰어난 정치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예? 고 김대중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분들이 다 구문체질이에요. 금년칠 대통령은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현직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금년체제. 그런 체제. 아마 전두환도 이 체질이라고 저기 추정되고 있는데 아직 전두환은 완전 확실하게 발표되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그 대부분 좀 하여튼 무서운 대통령들이다. 박정희 금년체질. 박정희도 금음. 그리고 이제 이 체질은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라 고기를 막 근래에 타계하셨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그분이 이제 이 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진행성 근위 직종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게 루게릭 병이라는 병이에요. 루게릭이 누구예요? 루게릭 미국 프로야구의 야구 선수인데 루게릭이 앓던 병이에요. 그래서 루게릭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막 말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틀어지기도 하고 한쪽 근육이 말라가지고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재능으로는 뭐냐면 이 체질의 재능은 이제 같은 금체질이기 때문에 음악적 재능도 많아요. 음악.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들은 대부분 다이 체질이에요. 성악가. 연주가. 악기 연주 잘하는 분들. 그리고 운동으로는 마라톤. 마라톤 잘하는. 근데 이봉주는 아니에요. 이봉주는 마라톤을 잘하긴 하지만 이봉주는 선천적인 마라톤은 아니고 후천적인 마라톤. 이봉주는 수영 체질. 후천적인. 그러니까 요 체질 두 체질은 닮았다고 했죠. 수영 지금은 체질은. 그러니까 후천적인 연습을 통해 가지고 유명한 마라톤이 된 사람이고 마라톤 잘하는 우리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 가지고 몬주의 언덕에서 힘차게 달렸던 황영조는 타고난 폐활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폐가 센 체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흥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오래 뛰어도 쉽게 흥분되지 않아. 그러니까 장거리 뛰는데 아주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장거리 뛰는데 그리고 이제 모금 체질을 모금 체질은 모금체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민해, 예민. 예민한 체질이다. 감수성이 뛰어나. 감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민한 거야. 감수성이라는 게 뭐예요? 감수성이라는 게 뭐야? 감수성. 잘 받아들이는 거죠. 잘 받아들이는 거. 모든 상황을. 그리고 대장이 약해요. 이 체질은. 대장이 약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대장이 약하기 때문에 대장이 약하니까 늘 대장 약한 쪽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금만 배를 따뜻하게 못하고 배를 뭐 여름에 배를 까고 잔다든지 여름에 뭐 이제 차가운 거뭐 차가운 과일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이스크림 먹는다든지 찬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얼음을 마신다든지 그러면 여지없이 배탈이 나. 이게 여름에 배탈 안 하고 지나가는 게이 사람의 지상 목표야. 아주 급하게 저 공감하는 분이 앞에 한분 계시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늘 자기에게 불편이 오는 거는 배 쪽이 아픈 걸 불편이 와.
배꼽 주위가 아픈 거 쌀쌀쌀쌀 아프던지. 그러니까 배꼽 주위가 불편하고, 그래서 배가 불편하면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잠을 잘못잘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배가 불편해서 잠을 잘못잘수 있어요. 편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 여기 보죠. 항상 배꼽 주위가 불편하고 몸이 냉하며 다리가 무겁고 잠을 잘못 잔다. 네. 그거 이제 13살 때 들은 서운한 거 60살 때 가도 못 까먹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뒤끝이 아주 길다. 뒤끝이 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운한 말을, 조금만 섭섭한 말을 들어도 자긍심을 받는다. 예. 성질이 여기 와. 성질이 급한 편이면, 자, 팔체질 중에서 제일 급한 거는 토양체질이랑 모공체질 닮았다랬죠. 두 번째 급한 체질이야. 두 번째 급한 체질, 모공체질 두 번째 급해. 그러니까 누구랑 대면해가지고 마음 상하는 일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영업직에 어울리겠어, 안 어울리겠어? 안 어울리니까 혼자서 뭐 이제 할 자기의, 그리고 상당히 성실한 편이거든요. 여기 모형체질하고 모금체질은 자기들이 맡으니 성실해. 그러니까 혼자 맡아서 뭔 일을 하는 거. 뭐 도서관 사서는 무슨 고객하고 부딪힐 일 별로 없잖아. 책하고 부딪히면 되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게 연구직이라든지, 연구직. 예? 아니면 작가. 작가. 작가는 혼자 집에 틀 앉아가지고 글만 잘 쓰면 되잖아. 작가. 이런 거. 예? 어울려요. 감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너무 사랑한 부인을 하늘나라 보내고 금방 재혼해버린 그분도 아마 모공체질일 거예요, 아마. 아까 제가 반응 안 하라고 하시는데 계속 반응 안 하시네. 땡 했죠. 얼음 땡 하고 땡 할게 이제. 하여튼 그런 체질이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적이고 봉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랑 토양치료하고 닮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닮았어요. 활동적이고 봉사심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예민하고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금방 빠져요. 빠진다. 빠지네. 몰입한다는, 몰입한다. 쉽게 빠져요. 예? 쉽게 빠져. 그러니까 여자한테도 빠지고, 책에도 빠지고, 뭐 노래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책을 딱 읽었잖아. 그게 작가가 그 책이 마음에 들잖아. 그러면 그 작가 책을 다 사버려. 다 사버리든지, 다 읽어버리든지.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의 노래를 막 오늘 딱 듣고 막, 아, 이 가수 정말 그 노래 정말 좋아. 그러면 그 사람, 그 가수가 부르는 그냥 음반을 다 그냥 다 찾아서 듣거나, 뭐 시집을 샀는데, 아, 이 시인의 시집이 좋아. 그러면 그 사람 시집을 다 해보든다든지. 금방 빠져. 빠져. 쉽게 빠져. 쉽게 빠진다. 여자들 쉽게 빠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알코올 중독에 잘 걸린다는데, 술에도 쉽게 빠져요. 그러니까 빠진다는 건 뭐야? 중독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독성 체질이에요, 모금 체질은. 중독성 체질. 감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쉽게 빠지는 거예요. 예, 누가 뭐에 감동해버리면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예. 아니, 팔랑귀는 아니고. 팔랑귀는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가슴. 섭섭한 말은 감성이 거슬린다. 감성이 거슬리는, 자, 여기는 자기한테 좋은 소리든지 나쁜 소리든지 하면 얼굴 변화가 있어 없어? 감정 변화가 없지? 여기는 금방 얼굴이 남이 나쁜 소리 딱 하잖아. 금방 낯빛을 못 바꿔. 여기는 낯빛을 못 바꾸는 사람이다. 낯빛을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이 예민한 게좀더 과해지면요. 이거는 정상은 아니고, 과해지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12시. 기분이 12시다가 기분 좋다가 갑자기 6시가 되고 6시였다가 갑자기 12시가 되고 그런 거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거를? 조울증이라 그러죠. 조울증. 조울. 조울증에 쉽게 걸린다. 병이 걸리면 감정 변화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감성이 예민하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감정이 쉽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감성이 둔하다 그러면 감정 변화가 쉽게 안 되겠죠. 네네. 나쁜 소리, 나쁜 지금 나쁜 상태야. 내가 나쁜 상태인데 기분 좋은 누가 뭐 나를 막 너 좋아 너 금방 좋아져. 금방 좋았다가 또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하고 지내야 돼? 배를 따뜻하게 하려면 복대를 해야 된다. 복대를 여름에도 복대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수양 체질은 아까 대변을 어땠다 했어요. 대변을 며칠에 한 번도 안 봐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대장이 약하기 때문에 대변을 자주 봐야 돼. 오래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금 체질이 2, 3일 지나도 대변 안 나온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고 본인이 견디지도 못해. 2, 3일씩 대변 안 보고 견디지도 못한다고 여기는. 대장이 짧기 때문에 금방 내보내야 돼. 그리고 약하고.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여기 남북으로 있는 체질 남았어요. 여기 위에 이제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팔체질만은 권도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여기를 토음 체질은 별로 없다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희소하다고 여기는 토금 체질이고 여 위에는 수음 체질이에요. 네. 아, 그거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팔체질 다양성 얘기했잖아. 체질의 다양성.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는 팔체질의 구분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주 특징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기 중간에 인기 인사도 많이 따르다니까 그렇다고 복합체질이란 건 없어. 예, 네, 복합체질이란 건 없는데 약간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형성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부모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체질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예. 그건 이제 좀더 제가 강의를 좀더 들으시면 미리 의문 갖지 마시고 자 수음 체질은 여덟 체질 중에서 위가 제일 약한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모든 수음 체질이 이렇다는 건 아니고 자 소화력이 약한데 조금만 몸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 위라는 놈은 요 명치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요렇게 있어야 돼 명치에 이렇게 위라는 놈이. 근데 위라는 놈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배꼽까지 가요 이렇게. 위하수가 잘될수 있다. 소화력이 약해서.
그러니까 먹는 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자, 우리 지난번 시간에 그 지지난 시간에 그 보리차 먹여가지고 설사 하던 꼬마 얘기했잖아요. 그 위가 약하면서 위가 냉해. 위가 약하고 위가 냉해. 냉하다 말이야. 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찬데다가 보리차라는 건 아주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위를 더욱 냉하게 만들어가지고 소화를 전혀 못 시키고 계속 설사를 해버린 거죠. 소화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수음 체질은 항상 모든 음식을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시켜. 적게 먹고 자주 먹고 오래 씹어 먹고 따뜻하게 먹고. 적게 먹고 자주 먹고 오래 씹어 먹고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맞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안 맞는 거 이렇게 먹는 오버란 뜻이 아니고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서 적게 먹고 자주 먹고 오래 씹어서 먹고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밥을 오래 먹어야 되는 사람이잖아.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밥 식사 시간이 5분밖에 안 돼. 그런 직업 할수 있어 없어.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식사 시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직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예. 결국 뭐야? 자기 일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일. 남 밑에 일하기 힘들다, 이 체질은. 자, 그러면, 자,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다? 여기다? 여기요. 위가 제일 약함, 여기는? 위가 제일 센 체질이다. 소화력이 가장 센 체질이다. 토음 체질은. 그러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위가 이렇게 찍 늘어나, 이 사람은 어때? 위가 아주 탄력적이에요. 탄력적. 위가, 실제적으로 위 사진 찍어보면 위가 적게 보여요. 너무 탄력적이라. 너무 탄력적이라. 너무 탄력적. 예. 위가 적게 보인다. 오히려 위가 강한데 고무 탄력이 좋은 고무 보면 잘 쪼그라들잖아요. 탄력이 1위는 고무는 충돌돼 있죠. 고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몸에서 위라는 거는 고무나 마찬가지예요. 고무나 마찬가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저거 있잖아요. 소고기 양. 양이라는 게 양. 양이라는 게소 위잖아요. 위. 그거 굉장히 탄력적이죠. 네. 고무 같죠. 너무 익히면 못 먹어요. 너무 질겨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체질이고, 옛날에는 이거는 권도생 이제 개념이에요. 권도생이 이렇게 희소하다고 해놓고, 이제 뭐 10만 명 중에 한명 있다나, 뭐 20만 명 중에 한명 있다고 희소하다는 얘기 해놓고,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써놓지 않았잖아, 그죠? 예. 근데 옛날에 이제 지금은 뭐 페니실린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페니실린 쓰지 않지만 옛날에 페니실린이 이제 전쟁 중에는 사람을 많이 살렸죠. 세계대전 중에 페니실린이 이제 아주 사람들을 많이 살렸는데 페니실린의 부작용을 가진 체질이다. 토음 체질은 페니실린뿐만 아니라 항생제의 부작용이 많이 있고 항생제뿐만 아니라 모든 약 종류의 부작용이 잘난 체질이에요. 그래서 한약이든 양약이든 약 효과가 잘안 나요. 이 체질은 약 효과가 잘안 난다. 수음 체질 여기 보죠. 위무력과 위하수는 이 체질의 독증병이다. 음식을 놀랄 정도로 적게 먹어야 건강하고 보통량으로 먹는 것은 과식이 된다. 무슨 병이든지 위 불편이 소식을 알린다. 변이 항상 무르고 설 사람의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설사 많이 해서 옛날에 설사병 나면, 예?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아가 설사라는 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지,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설사가 나면. 요즘은 뭐 수액이 있으니까 탈수가 빠지지 않게 수액을 맞추시면 되지만 옛날에 수액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사병 나는 전염병이 돌면 밥을 못 먹는단 말이죠. 밥을 못 먹어. 밥도 못 먹고 설사하게 되면 금방 죽어요. 예. 보리는 그 우리가 보리차 얘기할 때 했고 고기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이 체질한테는 독이다.
여기까지 하고요.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봤는데 마지막으로 본 싸이 같은 경우에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싸이가 어떤 특징 뭐 좋은 일은 아닌데 싸이가 겪은 인생의 경험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일이 있잖아요. 군대 두번 갔다 오는 군대 두번 갔다 와서 자기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 비관적으로 얘기하나요?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일을 그런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체질인가? 모든 사태 자신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낙천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표출적인 사람이라는 걸옷 입는 것도 특별하게 입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간이 이거 아주 중요한 인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님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 영상이 좀 길어서요. 요거를 조금 이제 포상체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미리 좀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님 양력이 그러니까 62년생 저보다 한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생했고 인제대학교 과대를 졸업했고 백병원에 있었고 군의관이 또 군의관 이제 군의관 끝나고 나서 군의관 끝나고 나서 이그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신부님 됐고 여기 이제 또 박사학위 받으러 또 로마 카톨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사자성품 받고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암이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죠. 삶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격을 보면 이제 토양 체질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물에 있어요. 프린트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체에서 가슴이 발달했다. 가슴이 약간 역삼각형인 체형을 이렇게 가슴 부분이 여기 어깨 말고 가슴 흉곽이 발달해서 흉곽이 발달해가지고 마치 이게 떡 벌어진 것처럼 흉곽이 발달해서 역삼각형. 그러니까 우리 많이 볼수 있는 사람들은 단거리 운동선수,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어요. 아주 탄탄하고 아주 다부지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해보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다, 호기심이 많다, 오지랖이 넓다, 사교적이다, 예민하다, 봉사심이 있다, 외향적이다, 낙천적이다, 솔직하다, 직설적이다. 직설적, 솔직하기 때문에 자기 표출적이다. 네. 자기 표출적. 그 이제 그 허풍이 심해. 나쁘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허풍이 심해. 실속이 없어. 뭐 일을 벌이기는 잘하는데 마무리를 못해. 실속이 없어. 변덕이 심해. 변덕이 심한 건왜 변덕이 심하다 그랬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말 실수가 잦다. 경솔해가지고. 말이 행동을 앞서기 때문에 말 실수가 잦아요. 경솔하고. 그리고 또 뾰족한 물건에 공포가 있어. 그러니까 한의원 와가지고 침 맞던지 병원 가서 주사 맞던지 이런 거 괜히 공포 느끼는 분들 있거든요. 뾰족한 것만 보면 공포 느끼는 분들. 거의 토양 체질이에요. 그리고 엉덩이 가볍고 활동적이다. 가만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뒷마무리가 잘안 된다. 친절하다. 거짓말을 잘한다. 과장한다. 그러니까 아픈 것도 조금 아픈데 이렇게 이제 침 맞으려면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쏠릴 경우에 나쁜 쪽으로 쏠릴 경우에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 같은 분은 솔직하고
믿을 만한 말들 하겠죠. 아까 말한 사위꾼 프랭크 에브리엘 같은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겠죠. 솔직함보다는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특징은 개인소에 있는 모든 특징은 자기 삶의 조건에서 이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자, 뭐 핸드폰이든 무슨 신기한 물건이든 제일 먼저 있잖아. 자, 아이폰 나온다 그러면 밤새워 가지고 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 이 사람들은 신품 최고품 제일 먼저 사야 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얼리 어답터라고 하잖아. 얼리 어답터. 그러니까 신품, 새 제품, 고급 제품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러 가는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라는데 거의 대부분 토양 체질이다. 그럼 얼리 어답터가 산 다음에 뭐 해? 살려서 산 다음에 써보고 제가 올리잖아요. 그래서 예? 평가하고 막이 기계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그게 뭐야? 나는 새거 샀어 이거잖아. 나는 새거 샀어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게 표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새 거를 사서 블로그나 뭐 이런 데 올리는 거는 자기가 자랑하는 행위나 행위다 이 말이야. 자랑하는 행위. 화려한 거를 좋아해. 그리고 온 동네 맛집 다 찾아다니는 사람들, 맛집 다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 그리고 이제 토음 체질도 아까 소화력이 좋다 했는데 토양 체질도 소화력 좋아요. 식욕이 좋고 잘 먹고 소화력이 좋고. 근데 모든 토양 체질들이 다 소화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죠? 소화력이 나빠 이제 자기에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력이 나빠진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체보다 상체가 발달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체는 부실해. 예. 그러니까 특히 골반이 부실해요. 골반. 골반이 빈약하다. 그 잘까 먹는다. 건망증이 있다. 눈이 반짝거린다. 이 병원이에요. 눈이 반짝거린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병원. 눈이 반짝거린다. 별다른 이유 없이 불임이 된다. 저혈압이면 좋다. 목욕 체질은? 고혈압인 게 좋다. 태양 체질은? 저혈압인 게 좋다. 발이 빠르다. 순발력이 좋다. 예, 발이 빠르다.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겁이 많아지고 의심이 잘 생긴다는 거. 의심이 많다는 거는 누구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반대되는 수양 체질의 특징이라고 했잖아. 근데 토양 체질도 자기 건강이 나빠지잖아. 그러면 의심이 잘 많아. 의심이 많아져요. 예? 특히 건강 영유증 잘 생기고 재능. 말솜씨가 좋다. 재치가 있다. 재치가 있어. 재치. 발이 빠르다, 순발력이 있다. 그러니까 뭐에 어울리겠어요? 단거리 달리기 이런데, 넓이 뛰기, 축구. 말솜씨가 좋고 재치가 있으니까 아나운서, MC 이런데, 쇼핑 호스트 이런데 어울리겠죠? 재능이, 직업이. 그리고 헌신적이고 낙천적이다. 사회봉사 하든지 선교사라 하든지 이런 거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사라고 했잖아. 자기 돈 들여가다가 그냥 밖에 나가서 선교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토양 체질이에요. 그리고 독신주의 특히.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독신주의 왜냐하면 토양 체질들은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성적인 관심이 다른 체질에 비해서 별로 없어요. 적어요. 성적인 관심이. 그러니까 그 독신 하는데 어울리는 체질이다. 이 체질이. 색채 감각이 좋다. 표출적이다. 화가, 패션 디자이너, 기계 제작하는 사람들. 손재주가 좋다. 영업직, 시장 개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했잖아요. 불임증. 당뇨병도 다른 체질에 비해서 이 체질이 많이 잘 어울릴 수 있고요. 백반증 걸리는 체질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계속 이거 뭐 울지마 톤즈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호기심 많고 사교적이고 외향적이고 친절하고 언변 좋고 하는 거 봉사적이고 하는 거를 다 하고 거짓말하는 거 빼면은 여기 이태석 신부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다 있고 낙천적이고 한 데다가 거짓말 잘하는 거 하면 뭐가 돼? 사기꾼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예? 이 재능이 자기 삶에서 어떻게 표출되는 거는 자기 삶의 조건 속에서 드러나는 거야. 자기 삶의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성자가 되겠어. 난 사기꾼이 되겠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되는 사람은 자기 삶의 조건이 사기꾼이 되는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같이 활동했던 적이 있으니까 이천수랑 이제 이천수하고 이제 박지성하고 많이 비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러니까 뭐 기사를 쓰고 싶으면은 이제 비교해서 써야지 독자들이 또 흥미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박지성 보고서 이제 인터뷰하면 이제 박지성 선수 이번 뭐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누구 선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아 나오면 이제 이천수 선수랑 비슷한 포지션인데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 것이냐 뭐 이천수 선수는 어떤 선수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해달라고 하잖아. 박지성 뭐라고 그래? 박지성 뭐라고 그래? 저는 저의 플레이에 충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예? 절대 이천수 얘기 안 한단 말이지. 이천수 선수는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자기 얘기 했으니까. 저는 하여튼 저는 저의 플레이를 충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천수 인터뷰 이천수는 어떻게 얘기해? 이천수는 어떻게 얘기해? 박지성 선수는 뭐 이제 뭐 돌파력도 좋고 뭐 뛰어난 뭐 활동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선수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저는요, 제가요, 저는 저 스프링킥도 잘 차고요, 뭐, 그러니까 박지성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 결국은 자기 자랑한다는 거지. 비교해가지고 자기 자랑한다는 거. 이천수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독일 월드컵 할때 토고랑 이제 붙는 이제 경기에서 프리킥 찬스가 왔거든요. 프리킥 찬스가 왔는데 이율용 선수가요. 이율용 선수가 공을 차려고 여기다 갖다 공을 놨어요. 그러면 자, 이천수가 선배예요. 이율용이 선배예요. 이율용 선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율용이 찼겠죠. 예. 네. 그리고 그 전에 항상 큰 시합 하기 전에는 감독이 무슨 그런 좋은 골문 앞에서 좋은 찬스가 생기면 프리킥은 누구 차라고 다 지정을 해준단 말이야. 미리미리 그러니까 사전에 지정받은 선수는 누구야? 이율용이니까 이율용은 자기가 감독이 차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찰 거라 당연히 생각하고서 공 갖다 놨단 말이야. 딱 그렇게 놨어. 그런데 이천수 갔어. 이천수가 왜 달려가? 왜 달려가? 거기는 어떤 경기라고? 어떤 경기라고 그게? 월드컵이라는 경기는 전 세계인이 다 지켜보는 경기야. 거기서 자기를 뭐 하고 싶어요? 나타난 거죠. 표출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가서 이율용을 막 구워 삶아가지고. 예. 네. 결국은 자기 찼어. 골 넣었어 안 넣었어? 골 넣었거든요. 네. 골 넣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거를 이거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때 골 들어갔을 때 환호하는 장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율용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율용? 자 이제 골을 탁 여기 이천수가 딱 찼잖아. 그럼 막 선수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이율용만 무슨 표정을 썼냐면 그 어떤 기자가 딱 찍었어 그거를. 이율용만 전혀 기뻐하지 않고 얼마 전에 저 FC 서울의 황선홍 감독이 잘리고 이율용 씨가 이제 감독되게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굉장히 이천수는 욕심이 많고 자기 표절적이고 찬스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 염색하시는 분, 염색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충북 제천에서 한의원을 할 때인데 그 제가 제천 아세요? 제천, 네. 제천 산골이에요 아주. 산 넘고 물 건너가야 되는 곳에 있는 아주 첩첩산중에 있는 도시예요.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있던 곳이 중앙시장, 제천 중앙시장이라 아주 유명한 시장이 있는데 옛날에 그 광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제천 중앙시장이 굉장히 아주 북적대는 시장이었어요. 제천 근처에 뭐 이제 태백이고 영월이고 이런 데 광산 이제 거기 경기가 좋을 때는 그쪽 사람들이 다 제천 중앙시장에 와가지고 이제 장을 봐가는 그런 아주 좋은 그큰 시장이었는데 거기 이제 광산 경기가 다 죽고 나서 초라해지긴 했지만 예, 그 중앙시장 옆에 제가 한의원이 있었고 중앙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앙시장에서 이제 작은
분식집 하시던 분이에요, 사장님인데.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제 점심 때뭐 시켜 먹는 게 마땅치 않은 거 거기서 이제 가끔 시켜 먹고 그래서 오시면 이제 늘 있잖아요. 저기 머리가 하얘. 완전히 하얘. 백발이야. 그래가지고, 아니, 왜 사장님, 저기, 그 염색 좀 하시지. 왜 염색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에, 그 허허 웃어. 늘올 때마다 웃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에 이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속 깊은 얘기 좀 하셔야 되겠다. 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저는 덜컥 겁이 나가지고, 아,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서 뭐니 이제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제천 내려와가지고 그거 하시던 분이었거든. 그래, 아, 이분이 나랑 좀 친해졌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실라나. 속 깊은 얘기 하자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원장실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냥 여기 밖에서 못 하잖아. 그럼 원장실 들어가시죠. 그래서 문을 딱 잠그고서 그 이제 했더니 자기가 아주 고민이 있는데, 무슨 고민이냐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하도 이 성화를 바쳐가지고 머리를 염색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염색만 하면은 아래가 헌되는 거야. 염색만 하면 고추가 헌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이제 염색을 하다가 결국은 못했다는 거지. 예. 그게 고민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염색할 수 있는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뭐 팔찌를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마땅한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제 넘기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서울에 올라가지고 저기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한의원에 근무할 때인데, 이때는 이제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원장님 속 깊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무슨 여자분이 나한테 속 깊은 얘기를 하자 그러나. 이제 그 겁을 탁탁 먹고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은 그 얘긴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속 깊은 얘기 하자는 말에 이제 그 옛날 짱구부시 아저씨가 생각난 거죠. 생각났어. 어? 속 깊은 얘기 하자는 그 분이 나또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여자분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때는 제가 뭐 나름대로 팔찌질 잘할 때니까 이미 체질 알고 있어서 토양 체질이야. 토양 체질. 그런데 이제 염색만 하면 질이 헌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통 머리 염색하면 이마가 부스럼이 나거나 뭐 이마주위가 가려운 분들은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눈이 침침해진다거나 눈이 예민해진다거나 하는 분들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 염색약 속에 들어가 있는 옷성분 때문에 그래요. 옷 하는 거야. 옷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토양 체질들은 옷이라는 거는 많이 옷이라는 거는 토성이 강해요. 토성이 강한 식물이란 말이야. 옷이라는 거는 토성이 강해. 예. 그래서 이 토양 체질은 토성이 워낙 강한 사람들인데, 본디 강한 사람들한테 더 강한 걸 하니까 더 강해져가지고 이상이 생기는 거야. 이상이 생긴단 말이야. 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어떤 남성분이든지 여성분이든지 생식기가 허는 똑같은 그런 증상을 가진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여성분은 치료해드렸죠. 치료해드렸는데 이제, 근데 그거를 염색하는 거를 내가 말릴 순 없잖아. 근데 그때는 제가 침 나서 치료했지만 다시 염색하면 또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데. 네. 옷다가 뭐예요? 닭한테 원래는 옷닭을 제대로 만들려면 닭 모이, 에? 닭 모이, 에? 닭이 먹는 에자자뭐닭 먹이에다가 옷나무를 잘게 해가지고 섞어서 먹이는 거예요. 같이 끓이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음식점에서는 그냥 이거
옷나무 넣고서 끓이잖아요. 그 오딱이라고 하잖아. 근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오딱을 만들려면 닭한테 옷을 먹여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옷도 토성이 강하고 닭이란 놈도 토성이 강해. 그러니까 토이 더 강해지는 거야. 자, 이거 말고 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뱀닭 있거든, 뱀닭. 그럼 뱀닭은 닭한테 뱀을 먹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 그죠? 아시는 분? 자, 이제 뱀이 죽으면 구데기 생겨. 그런 뱀 구더기가 생긴 예 흔적들을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왔다 바닥에 놓고서 닭을 여기다 풀어놔. 그럼 닭들이 구더기를 다 잡아먹어요. 뱀 구더기를 잡아먹어. 그럼 닭이 어떻게 돼? 대머리 닭이 돼. 대머리 닭이 된단 말이야. 닭이 왜 대머리가 되겠어? 그런데 자,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닭도 토성이 강하고 뱀은 더 쎄. 토가 더 쎄. 그러니까 몽땅 토가 강한 것들만 계속 하니까 이 닭이 자기 몸속에서 강해지는 놈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토양체들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토양체들이. 열이 어떤 뻗칠 수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토양치질한테는 오딱을 먹이든지 뱀닭을 절대 먹이면 안 된다는 거야. 먹으면. 그러니까 금방 알러지가 생길 테고 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금방 알러지가 생기고 뭐 나중에 이제 계속 줄기차게 먹게 되면 당뇨가 생기든지 중풍이 오든지 혈압이 높아지든지 눈이 맨날 빨개가지고 돌아다니든지 에? 핏줄이 터지든지 열이 뻗치는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잠을 못 자고 맨날 무슨 갈증에 시달린다든지 가슴 맨날 벌렁벌렁 한다든지 그런 게 생긴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이걸 많이 드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드려야 되는데 망고라는 과일 있잖아요. 망고 많이 드시죠? 맛이 좋은 과일이죠? 네? 필리핀 가기만 하면 사람들 막 사오잖아요. 그죠? 말리고도 사오고. 망고. 그리고 또 맛이 좋기 때문에 또 많이 드시고, 이거 뭐가 좋다? 식욕이 좋다 했잖아요. 소화력도 좋고. 뭐든지 잘 먹는단 말이죠. 예. 네. 망고가 옷과예요. 옷과. 망고라는 식물이 옷과 같은 과란 말이야. 옷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해로운 과일입니다. 뭐 오렌지, 귤뭐 이런 거다 해롭지만 망고는 더 특히 해로운데 그 근래 마트에 가면 망고도 많이 있죠. 뭐 애플 망고도 있고 별의별 망고 다 있잖아. 예. 조심해야 된다. 망고. 예. 조심. 이거는 얼리어답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지랖 높게. 자, 그리고 이제 애기 난 다음에 미역 먹잖아요. 자, 그러면 산모가 미역을 왜 먹게 생겼을까? 왜 먹게 되었을까? 산모가. 자, 동물들 집에서 이제 만약 소나 뭐 이런 염소가 이제 새끼 낳는 걸 보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동물왕국 이런 데서 다 동물들이 새끼 낳는 거 장면을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죠. 잘 생각해보 상상을 해보셔.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엄마가 새끼가 탁 떨어지잖아.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야? 핥아주죠. 새끼 몸 핥아주죠. 그 새끼가 사랑스러워서 핥아주는가? 태를 먹는 거예요. 새끼 겉에 싸고 있는 태를 어미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도 자기 태를 자기가 먹었다는 거지. 자기 태를, 이렇게 애기 나오면 태를 자기가 먹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산 후에 영양이 좋아지는 거야. 그게 태라는 게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던 곳이잖아. 영양 공급선이잖아. 그래서 사람들도 옛날 옛적에는 태를 먹었던 거야, 자기 태를. 근데 이제 문화가 발달하면서 태를 못 먹게 된 거죠. 그래서 태하고 비슷한 거를 찾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역을 찾은 거죠. 미끌미끌하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좀 아쉽게도 말이죠. 안타깝게도 토양 체질들이 미역을 먹으면 그 산후에 미역을 해 먹는 거야. 산후 회복되라고 먹는 거잖아요. 토양 체질들이 산후에 미역을 먹잖아요. 산후풍이 생겨요. 오히려. 산후풍이 뭐예요? 산후풍 경험해 보신 분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바람이 들어오지 관절마다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마디마디 쑤시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토양 체질들은 미역 먹으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토양 체질 맞다고 해서 적다 그랬어. 안타 그랬으니까 좋은 풍습은 아니죠. 팔체질론적으로 따져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산모들이 애기 난 다음에 미역국 먹는 게 좋은 풍습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른 체질들은 먹어도 되지만 여기는 안 된다. 미역 먹으면 평상시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근데 산후에는 더 나쁘죠. 왜냐하면 산후에는 산모라는 사람은 빈 껍데기잖아. 빈 껍데기. 태아한테 자기 걸 모든 걸다 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나쁘죠. 더 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쁜 게 들어가면 금방. 그러니까 산후풍이 왜 생겼나 고민할 필요 없다. 일단 무조건 토양체질들은 미역 때문에 그렇다. 미역을 안 먹어야지. 미역 대신에 뭐 사골국을 먹든지 뭐 가물치를 따로 먹든지. 가물치는 좋아요. 가물치 여기는. 가물치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대요. 우리나라 배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가물치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대.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대요, 가물치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미국 물고기 다 잡아먹는데. 그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왜 가물치가 배스를 안 잡아먹을까? 배스 잡아먹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물치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배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몰랐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스를 가물치를 열심히 풀어놓으면 되는데. 예, 가물치는 토양체질한테 좋다. 그러니까 괜히 뭐 따지고 미역 좀 가물치를 먹으면 산 후에 좋습니다. 가물치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토양체질 나쁜 얘기를 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특징이라는 게 도드라지는 걸 설명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좋은 특징보다는 그 나쁜 특징 이렇게 뭐 거짓말 잘한다든지 뭐 경솔하다든지 성질이 급하다든지 이런 거뭐 뒷마무리가 뭐 부실하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한민족의 인구 분포 구성상 제일 많은 체질이기도 한데 늘그 저기 나쁜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다가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토양체질 분들이 그 거짓말하는 분들만 아니다는 거를 그리고 아주 표상적으로 그런 삶을 토양체질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특성을 가장 극명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신의 재능을 몽땅 그 바치고 그러니까 토양체질로 따지면 토양체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특성은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성자가 되신 신부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 제가 혹시라도 또 다음 기회에 토양체질에도 욕을 할 기회가 생기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라고 미리 그리고 하여튼 이거는 뭐 모든 전편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서 보시거나 뭐 전편을 좀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실 때 이제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상대하는지 이런 게다 이제 그 체질적 특성 속에 묻어나는 거니까 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토양 체질은 조금 뭐 미진한 구석이 있는데 다음에 또 이제 시간 여유가 되면 부족한 것은 좀더 보충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